자, 이번 시간에도 이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드는 입장이 되기 전에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이 먼저 되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배열을 객체 방식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배열을 객체 방식으로 제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객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더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속도는 이전보다는 좀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arra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해서 function style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네로 카피해서 오브젝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객체 방식과 오브젝트 방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터 뭐라고 할까요? A 데이터, array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배열이 array죠. 그리고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뭐 A, B, C 이렇게 하시면 되죠. 또는 array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어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볼 건데 배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배열에 담겨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포이치를 쓰면 상당히 편리하죠. 포이치 하고서 여기 배열을 놓고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포이치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면 A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배열의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로서 중괄호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저는 데이터 A 데이터. br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를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abc가 잘 출력이 되죠. 자, spl에는 예, 스탠다드 php 라이브러리에 그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는 예, 여기에서 array 오브젝트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배열을 객체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의 오 데이터는 new를 써야 됩니다. 객체를 만들 때는 array 오브젝트라고 하고 요 뒤에다가 저는 객체를 배열을 여기 있는 요 배열 있죠? 요 배열을 담으면 그러면 이제 이 배열에 대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열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배열을 우리가 제어하는 방식 중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데이터라고 하는 저 배열 안에 값을 추가하고 싶다면 array underbar push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d라고 이렇게 해주면 값이 추가가 되죠. 그럼 이렇게 d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객체 방식에서는 자, 요 array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new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abc라고 하는 값을 내부 상태로 갖는 내부적인 데이터로 갖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오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데이터에다가 꺽쇠를 하고 여기에 있는 매뉴얼에 있는 이 array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함수들의 목록 객체에서 사용되는, 객체에 포함된 함수는 메소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요 함수들의 목록을 보시면 여기에 append라는 것이 왠지 push와 비슷할 것 같네요. 클릭해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ppend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ppend라고 하고 abcd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d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열에 담겨있는 값이 몇 개인가를 확인할 때는 count라고 하는 PHP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쓰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제 밑에다 넣읍시다. var dump 해서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4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객체지향 스타일로 우리가 배열을 다룬다면 여기에 있는 오데이터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방식, 첫 번째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함수, 이것도 함수. 두 번째, 객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객체에 속해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차이점은 함수를 이용할 때는 이 함수는 이 count라는 함수와 array라는 함수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함수가 어떤 배열을 대상으로 동작해야 되는지를 인자로 전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객체를 처음 생성할 때 지정한 저 상태 덕분에 우리는 append와 cou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각각의 메소드가 함수와 같은 말입니다. 저 각각의 메소드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배열에 대해서 동작하는가를 우리가 할 때마다 줄 필요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한 번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 위에 있는 요것과 요것의 차이 또 여기 있는 array push와 여기 있는 append의 차이를 여러분이 꼭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는 누군가가 이 코드가 쭉 뭐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다 보면 중간에 실수로 A 데이터라는 데이터에다가 이런 엄한 데이터를 엉뚱한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만든 이 그 객체에는 그 객체의 내부 데이터가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느끼셔야 됩니다. 자, 배열을 사용해서 함수를 통해서 코딩하는 것과 객체를 통해서 코딩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